떠납니다. 타코벨. 안에서 마시는 추라온 사이다. 어디야? 5시 공연.
세면대, 샤워실, 욕조도 있고. 리조트라 그런가? 어메니티? 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지? 화장실. 저희의 오리온 모토부 리조트 613호입니다. 트윈 침대랑 소파 있고요. 화장대 있고요. 뷰. 수영하러 가볼게요. 다녀올게요. 이번 여행은 힙초록이다. 여긴 가운이나 슬리퍼를 착용하고 수영장에 갈 수 없어서 리조트룩을 입고 그라운드 1층 수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수영장 갈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다니. 내일이면 스노클링 해야 돼서 오늘 왔어요. 진짜 오늘 바빴다. 밤되니까 너무 예쁘다. 우리 리조트는 여기입니다. 네? 네, 같이 가시죠. 주문해. 여기는 길가에 이런 꽃들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예뻐요. 이거봐요. 뭔가 알 수 없는 걸 살아요. 알 수 없다는 게 물총인가? 아무것도 안 들었어. 이게 하루가 국제를 갈아요. 내가 저희는 이거랑 이거 시켰고요. 이거 시켰고요. 오키나와 진미래요. 그리고 템프라 소금 먹지 못해서 시켰습니다. 날씨도 좋고 바다 색깔도 이쁘죠? 바다가 함덕 해수욕장 마냥 엄청 투명해요.
오늘은 스노클링 하러 갑니다. 날씨가 더 입구하는 택시 타러 가볼게요. 스노클링です. 9時 出航, 帰り 4時 半 ですね. 페리카로 갑니다. 자, 어디냐? 바로 바다 앞에 설치시켜 주셨어요. 와, 진짜 투명해. 다운 기념으로 되어 있네요. 애기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니네가 진짜 제일 귀엽다. 진짜 근데 영상이 안 보여. 맑은데? 이기는 못 부르니. 그런가 보다. 냉동망고. 생망고가 아니고 냉동망고라. 생백입니다.
민나섬 안녕. 이제 갑니다. 외국인은 배려니까 우리처럼 잘 잡힌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낮에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에메랄드 비치에 잠깐 산책하러 다녀올 거예요. 진짜 이번 여행은 그림이에요. 도마뱀인 줄 알았어. 신기하다. 찍고 있어. 근데 네, 제가 안 움직이네? 움직여 줘요. 여기가 바로 에메랄드 비치예요.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많이 좋습니다. 이번 여행이 2박 3일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타이트하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외국 같다. 외국이지만 이게 파인애플 나무래요. 오늘은 마지막 날 국제거리 갑니다. 라카를 찾아 나하 버스 터미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하 버스 터미널. 버스 터미널에서 직진해서 보시면 왼쪽에 파킹 엘리베이터 쪽에 진보가 나왔습니다. 돌아서서 엄청 한산해요.
얘가 나 시청이래요. 건물이 되게 신기하네요. 내가 찾고 있던 류고 백화점이 나옵니다. 국제거리에서 이 잡화점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안녕. 진짜 대성에 매력있어. 개구리가 진짜 뭐가 잡고와 마리오도 있어. 진짜 귀여워요. 스팸 소파, 시사, 악기를 듣는 오키나와의 이건 블루시엘과 스팸 티셔츠랑 오리온 티셔츠를 팔고 있는데 살려고요.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한정판 스티커 좀 만들어요. 한정판 스티커는 무슨 갖다가 하나도 못 봤어요.